안녕하세요, 구독자님. 왁자리 번호 처음 보는 머스마야.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 너무나도 우스운 사연이 생긴답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려드리겠습니다. 기종껏 채널 고정. 시동부터 먼저 걸고. 1부에 이어서 2부를 말씀드릴게요. 혹 개사슴이 그녀가 아닐까. 방금까지 저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지? 어이, 거기 웡이, 조금 전 여기에 있던 사슴 못 봤니? 아, 그 가시나요? 아까 저쪽으로 토끼던데요. 고마워. 아시나 절로 튀었다고. 빨리 따라가 봐야겠다. 아, 눈 너무 많이 내리가지고, 아, 잡기가 힘들겠네. 아, 참. 저쪽 마을로 튀었겠지. 아니다. 왼쪽으로 가볼까? 정말 독하다. 여기까지 쫓아오다니. 문디 머스마. 저기요, 혹시 이쪽으로 가는 가시나 못 받는겨? 차비 떼먹고 간 여자. 아, 아이브장하게 생긴 아가씨, 저쪽 시내로 들어가던데요? 아닌가? 저쪽으로 가보세요. 오늘따라 눈이 와 이래 많이 오노. 미안합니다. 새치기 좀 왔기에. 어이, 털보 양 아저씨, 혹시 이쪽으로 차비 떼묻고 가는 여자 못 봤는겨? 진짜 어지간히도 따라온다. 문디 자식, 차비 그게 얼마라고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? 분명히 저 뒤에 숨었을 거야. 저 뒤에 뒤집어보자. 찾았다. 찾았어. 저 뒤에 숨었네. 가스나야, 차비 빨리 갖다 주고 온다. 그래, 가져다 주고 올게, 오빠야. 와, 겨우 차비 받았네. 다행이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깐!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. 흑흑흑, 숨이 너무 차네. 따라오지 마, 이 나쁜 놈아. 네가 나레이션 했니? 목소리 참 더럽게 칼칼하네. 분명 이 근처에 숨었을 거야. 그럼 왔던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자. 저기야, 저기! 나의 예리한 눈은 지나간 발자국도 보이지. 크크크크크. 무덤에 숨어서 찾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시내로 내려왔으니, 그래, 저기 저 모텔이 유력한 장소인 것 같아. 아, 이거 아니야. 이렇게 그리면 안 돼. 그래, 이렇게 생긴 옷을 입고 이쪽으로 도망쳐 저 모텔로 들어간 거야. 숨은 많이 헐떡이며 들어갔군.
남자욱도 있는데 이제 잡은 거나 다름이 없군. 하하하하하하. 독한 놈 여기까지 따라오다니. 잠깐. 그로 영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. 자, 그럼 후기를 보실까요? 하하하하하하하. 종이의 집. 하하하하하. 남자가 쪼잔하게 자비를 받으라 모텔까지 따라 가나문 디 모스마야.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영상입니다.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.